더 라이트 호텔. 싱글 베드 두 개 있는 방이고요. 분위기는 괜찮네요. 왜?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한국 음료수들 있는데? 아침 햇살 알로에 술도 많이 있고 옷장에 가운도 있고 금고도 있고 침대는 아주 조그마네요. 그런 말 쓰면 안 돼. 침대는 아주 조그마해요. 조그마해요. 지저분해요. 물하고 차하고 있고 태경이 친구는 첫번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얼른 자야 돼. 도착하니까 3시 반이네요. 11층에 조만한 수영장이 있습니다. 오늘 비 올 줄 알았는데 아직은 안 오고 있어요. 아침 조식 먹으러 식당에 왔습니다. 닭고기 스프 같고요. 일단은 조금씩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쌀국수. 종류도 꽤 많고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쌀국수는 닭고기만 넣습니다. 일단 디저트로 두유에 시리얼 넣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푸딩이라는데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석류같이 생긴 과일하고 수박 여러가지 과일 있고요. 이것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구운 바나나 이것도 맛있어요. 매연이 엄청 심해요. 3일 동안 묵은 라이트 호텔입니다. 방금 조식 먹고 나왔고요. 며칠 전에 묵었던 라이트 호텔에 다시 또 왔습니다. 오늘은 며칠 전보다 방이 좀 더 작아진 것 같고요. 화장실에 욕조가 있습니다. 싱글 침대 두 개. 이 방에는 바나나하고 무슨 과일인지 모르겠는데 과일도 있네요. 하노이에서 마지막 조식입니다. 닭고기 수프하고 뭐 기타 등등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오믈렛도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이 요거트가 참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진짜 간단히 먹는 것 같은데요.